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26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자이언트 스텝 말고 빅스텝이라는 부분 같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효과. 자,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자이언트 스텝 말고 빅스텝에 대한 부분 주제로 한 잡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50bp 금리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75bp 이상,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조금은 아이러니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면, 자, 미국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를 했다. 자, 두 번 더라는 것은 이제 두 번 이상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빅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50BP라 했다, 그죠?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 더, 두 차례 이상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50BP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은 뭐 예상했던 대로 빅스텝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어 번 빅스텝을 하면, 자,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일정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5월 달에도 이제 50BP를 했다, 그죠? 50BP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6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달, 그 밑에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 11월, 12월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50, 그리고 두어 번 하니까 이제 7월 달에 또 5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지금 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빅 스텝을 두 번 하는 거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거하고,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1%가 되는 거고, 75BP, 25BP 하면 이것도 1%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말고 빅 스텝을 했다. 아우,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장 자체는 조금은 저는 모순된 상승이 나왔다 봐요. 그러면 결국 저거 뉴스는, 저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많은 하락이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폭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삼모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50BP 이렇게 두 번 하는 거나, 우리가 75BP 25BP 이렇게 하는 거나,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스텝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엄청 빨리 그 다음 천천히 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이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오늘 금리 인상을 했어요. 5월달 이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25BP를 했는데 속도 조절을 조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7월달, 8월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6월달에는 50BP 또는 이제 75BP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 난 다음에 7월달에는 무조건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때는 25 또는 또다시 한 번 더 50BP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물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염두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바이든 효과인가 뭐 태양광 재평가는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뭐 오늘 신성 ENG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어요. 신성 ENG 1850원, 1890원이면 자, 요런 자리 가격대에서 지금 급등 나오면서 자,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5월 20일 날 추천주가 SDN이었는데, 자, 이 SDN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거 상한가 방송에서도 추천주가 SDN이었는데 방송 뭐 다들 보셨을 거라 보고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태양광 관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 11월 8일 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바이든에 대한 정책 수혜 업종을 판단했을 때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면서 탄소세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5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 바로 조셉 바이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법안을 보더라도, 자, 일단은 에너지 기후 부분에 대한 지원 규모가 5,550억 달러 축소가 되긴 했지만, 자, 포함된 세제 혜택 덕분에 중산층 가정의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이 낮아지고 지붕 태양광 설치 비용이 30% 절약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시면 대규모 및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1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들, 청정에너지 제도 등에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45%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슈화를 삼는 것인가? 사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 일자리에 대한 500만 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미국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필수 통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인데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지리적 요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이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 더욱더 유리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바닥 권역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돌아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오늘 한 번만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얘기는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어떤 얘기로 나왔었냐면, 우선은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유럽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약 40% 정도를 러시아 쪽에서 받아온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결국에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대신 석유라든지 또는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 유럽 정책지라는 거죠. 그럼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근본적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슈는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패널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견제를 통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아닌 다른 여타의 업체들에서 이 여기에 대한 부분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공급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곳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청정에너지 정책이 코로나를 겹치면서 일부 약화된 부분은 있었지만, 바이든이 처음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 중에 한 개, 그 중에서도 가장 정책적인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것이
바로 이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늘리는 부분, 청정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멈춰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이 멈춰 있으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런 다시 한번 더 태양광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발전 설비 용량이 작년 대비해서 약 24%가 늘어났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 솔루션 또는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 조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 갔던 이제 SDN 추천주였죠. 그리고 이제 신성 ENG 추천주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개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우량한 회사들에 대한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이제 KC 코트리 같은 경우에 탈원 시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 파루 또는 대성파인트, S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좀 보면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자, 하나솔루션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주가상에 보더라도 뭐 우리가 왼쪽에 상당히 큰 언덕이 현재 발생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상승이 아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어왔던 상승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랠리를 좀 펼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내일 정도에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단기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부분을 좀 잡아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OCI도 오늘 강한 양봉이 형성되면서, 자, 앞에서 뚫지 못했던 11만원 밴드 오늘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월봉을,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상에서는 여전히 막혀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지금 한 13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부분을 이 SDN이 가장 강하다고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2700원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위에는 다시 한번 3400원 밴드인데 내일 윗꼬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이 단기 고점을 향해서 뭐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 빠지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우리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미 크게 한번 달렸죠. 달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단계고, 지금 태양광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 자, 유튜브 월요일 밤 10시 30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리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 문자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시면요, 우선 윈스, 자, 토비스, KCTC인데요. 자, 윈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와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파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세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 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횡보권 양상을 좀 보이면서 다른 여타의 보안 관련주보다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윈스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주가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관심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토비스 최근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의 모습이 좋은데, 자, 토비스는 카지노 산업용 모니터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 또 전장 부품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지금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다시 좀 더 추세적인 부분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전고점, 우리가 한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는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KCTC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유 가격이 2,000원 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KCTC는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유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물류 관련 기업들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이런 제2의 물류 대란,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가입 문의는 159-0700, 계좌부활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내일은 또 상한가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SDN이었어요. 자, 내일 방송도 기대하시면서 또 좋은 종목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